네, 안녕하세요. 멀렁이입니다. 오늘 여러분에게 그 신제품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지금 영상 찍고 있고요. 신제품 이름은 루엣 비든에서 나온 양면 그리들 행가펜이라는 제품입니다. 그 그리들이 뭔지 몰라서 저도 검색해봤는데 그 소뚜껑 같은 거 이제 뒤집은 다음에 삼겹살이랑 김치 같은 거 이렇게 이쁘게 둘러놓고서 삼겹살 같은 거 막 이렇게 막 둘러놓고서 이렇게 막 김치 같은 거 놓고 그 해먹는 이제 캠핑용 그런 뒤집은 소뚜껑 그런 거를 이제 그리들이라고 부르고요. 이번에 루엣비든에서 나온 이 제품은 루엣비든이라는 그 브랜드의 특징이 이제 해먹 용품이나 거의 백패킹에 가까운 그 개인용 그런 여러 명이서 같이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고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좀 작은 그런 제품이나 그 경량화된 티타늄 등을 사용해서 경량화된 그런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파는 것인데요. 혹은 이제 무쇠 제품, 무쇠 같은 어떤 그 약간 옛날의 어떤 그 옛날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무쇠 제품 같은 거 그런 것도 만들기도 하고요. 이번에 나온 제품이 양면 그리들 행가펜이라는 제품이고요. 가격은 18,000원. 이거는 이제 초기 출시 그 파격 가격 이런 거고 나중에는 이제 가격이 바뀐다고 합니다. 그럼 한 20, 30% 올라가겠죠, 뭐.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. 이렇게 생긴 제품이고요. 지금 요 루엣비든이라고 그 이 철도장도 박혀 있네요.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쪽 면은 이제 삼겹살 구울 때 좋다고 하고요. 삼겹살 같은 걸 이제 여기다 굽죠. 그러면 이 곡선이 이제 기울어져 있잖아요. 약간 둥그런 소뚜껑처럼. 이 기름은 이 옆쪽으로 빠지고 기름이 이 구멍을 타고 흘러가지고 이 홀로 빠지게 됩니다. 그래서 종지 같은 거를 받쳐놓으면 이제 삼겹살을 구워 먹기 좋은 그러한 제품이겠고 요거를 뒤집으면 그 전형적인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리들이 나옵니다. 이제 뭐 후라이팬 용도로도 쓸 수 있고 이거는 이제 통쇠죠. 그 통쇠를 이제 프레스기로 이제 눌러서 만든 그런 제품일 텐데 이쪽에 이제 후라이를 한다든지 뭐 고기를 구워 먹는다든지 볶음밥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전형적인 그리들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. 제품의 길이는 21cm. 이게 뭐 얼마나 그 사이즈가 좀 애매하게 궁금하실 텐데 이 옆에 제가 이 루엣비든 초히트템이죠. 루엣비든 지금 부시팬 갖다 놨습니다. 부시팬 위에 올리면 요 정도 느낌의 팬입니다. 그러니까 1인용 솔캠 하기 딱 좋은 정도의 그 기존의 그리들은 이제 가족 캠핑용으로 나온 사이즈라서 개인은 휴대하기가 불편했죠. 뭐 백패킹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배낭이라든지 그런데 휴대하기가 불편했는데 이 제품은 이제 1인용으로 나온 그런 그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지금은 여기 기름이 묻어 있는 게 보이겠죠. 이거는 식용 기름이 아니라 공장에서 이 제품 프레스기로 찍을 때 묻힌 무슨 공업용 기름 뭐 이런 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세척을 한 다음에 시즈닝이라고 하는 이 철판 그 코팅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. 시즈닝을 하게 되면 저런 일반 철 색깔에서 이런 검정 색깔로 바뀌게 됩니다. 이게 다 이제 기름이 먹어서 그런 거죠. 철이. 그러면서 지금 이 안쪽도 이 약간 시즈닝을 하게 되면 코팅 같은 게 돼가지고 음식이 달라붙지 않는 그런 용도로 시즈닝을 하는 겁니다. 먼저 이제 이 제품을 빡빡 씻어줘야 됩니다. 일반 유리나 플라스틱 같은 거 세척하면 기스나는 그런 거친 면이 있잖아요. 이런 거친 것으로 빡빡 닦아주겠습니다. 지금 이제 이 기름이 많이 묻어있는 게 보이시죠? 설거지를 빡빡 해줘서 이 출시 상태에 묻어있는 이 기름을 다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. 자, 설거지를 마쳤습니다.
시즈닝이라고 해가지고 이 철판을 그 기름을 먹이고 코팅을 시켜주고 이제 부식 방지 효과까지 주는 그러한 작업을 하겠습니다. 시즈닝은 이제 이 철판을 이제 뜨겁게 달구고 뜨겁게 달구어진 이 철판에 기름을 발라줘서 살짝 태우면서 이제 기름이 증발하면서 이 철판에 흡수되게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. 철판을 불에 달구고 기름을 골고루 묻혀줍니다. 지금은 이제 약간 그 푸르스름한 색깔이 나는 그런 철이잖아요. 이 시즈닝 단계를 완전히 종료를 하게 되면 철판이 검은색으로 바뀝니다. 연기가 나면서 기름이 지금 증발되는 게 보이시죠? 공기청정기도 다 꺼주세요. 앞뒷면 골고루 익혀야 되니까 판을 좀 뒤집어 줄게요. 철판에 기름을 두르고 그냥 불에 구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채소나 야채 같은 거를 볶아줘도 좋습니다. 지금 상당히 색깔이 거뭇거뭇하게 바뀌었죠? 이제 뭐 빨리 영상도 찍고 고기도 한번 구워봐야 되니까 시즈닝은 여기서 대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자, 이제 요 그릴들 지금 코팅까지 마쳤으니까 계란 후라이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식용유를 뿌려줍니다. 코팅 후라이팬처럼 그렇게 될 텐데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. 오! 지금 눌러붙지 않은 거 보이시죠? 계란이 잘 됐습니다. 마트에서 사온 스테이크 구이 요걸 한번 구워 볼게요. 이 그리들 두께가 한 2mm 정도, 1mm에서 2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 얇은 판때기가 아니라 두께나 무게도 조금 느껴집니다.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지금 이 고기가 철판이 얇으면 탈 텐데 타지도 않고 지금 골고루 잘 익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. 18,000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하면 정말 뭐 다시는 볼 수 없는 훌륭한 캠핑 용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솔로 캠핑 전용이겠죠.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.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버튼 눌러주고 기다려주시면 더 재밌는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그렇겠네.